네,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하는 스페셜 원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일단은 오늘장도 아쉽게 마무리됐거든요. 김민준 전문가는 어떻게 봤는지, 또 내일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민준입니다. 네, 오늘장 전체적으로 좀 리뷰를 해주시죠.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잡으셨어요? 오늘장 한마디는 좀 강하게 잡아봤습니다. 사돈이 논을 사서 배가 아프면 거지 팔자다. 이런 말을 좀 했고요. 오늘 시장에 분명히 올라가는 섹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나도 저걸 살 걸.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겠죠. 나도 저 섹터를 좀살 걸. 저런 단기 매매를 좀 해볼 걸. 그런 마음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내 종목이 최고고, 이미 여러분들은 기업 분석을 확실히 하셨을 거고, 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지. 나도 저 섹터를 살 걸. 이런 마음 자체가 이미 시장에서 심리에서 지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 한마디는 조금 강력하게, 사돈이 논을 사서 배가 아프면 거지 팔자다. 이렇게 좀 쥐어봤고, 여러분들의 종목을 믿고 항상 분석하고, 이 종목이 지수 반등 때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지, 거기에 더 시간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오늘 시장 분석을 조금 해봤는데, 가장 아쉬운 측면은, 먼저 중국의 홍콩 항셍 지수부터 좀 먼저 보시겠습니다. 홍콩 항셍 지수의 실시간 차트 모습인데, 오늘 홍콩 항셍 지수도 1.5% 가까이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양봉이고 0.29% 지금 플러스인 상태인데, 오늘 물론 독립기념일이긴 합니다만은 미국의 또 나스닥 차트는 다른 모습이고요. 뭐 유가 차트는 나중에 좀 보시는 걸로 하고, 오늘 미국의 나스닥 차트 모습을 좀 보시게 되면 오늘 0.42% 현재 마이너스입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의 연동성이 좀 파괴된 듯한 모습을 좀 띄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물론 오전보다는 뭐 그래도 오후 들어서 조금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런 커플링 관계가 조금 밀접하게 맺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나 원달러 환율이 1299원, 조금 떨어졌을 때 오늘 1297원. 지속적으로 고공행진을 좀 하고 있고, 반도체 쌍두마차를 좀 제외하고는 오늘 수급 약화 국면이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의 이 선물 매수 등락 과정만 지속되는 투심의 악화 상세였다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시장의 이제 약세 국면이다 보니까 결국은 판치는 것은 테마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장이 약하니까 테마주들만 눈에 띄는 흐름이었다. 그중에서 몇 가지 좀 짚어주세요. 네, 오늘 역시나 이제 뭐 코로나 이야기를 좀안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관해서 오늘 회원들과 이야기를 좀 나눴고, 많은 전문가님들도 아마 의구심이 좀 있으실 거예요. 우리 박성재 앵커님도 마찬가지고.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지금 반등 추세입니다. 저도 코로나 관련주를 이제 아침 방송하면서 SD바이오센스를 한번 추천을 드려봤었었는데, 결과물은 좋았었는데, 지금 다시 이제 반등 추세가 나오고 있는데, 확진자가. 여기에 따라서 진단키트 종목이 반응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지속성이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판단을 좀 유보한 상태고요. 지난 3월 이후에 꾸준히 감소 추세였는데, 최근에 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뭐, 원숭이 두창까지 좀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진단키트 종목으로 수급이 좀 몰리는 모습입니다. 지금 차트 모습은 엑세스 바이오 모습인데, 오늘 5.59% 장중 마감이 됐고, 장중에 1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거든요. 당분간은 좀 추세를 이어갈 것 같고, 뭐, 저는 의학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이 원숭이 두창 대응이 국가별로 너무 안일하지 않느냐, 이런 일침을 좀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초기 때와 좀 유사하다는 이런 일침을 좀 가해지면서 이 진단키트 종목들이 시장 약세 국면에서 조금 주목받는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리오프닝들은 좀 하락하고, 특히나 SD바이오센스, 엑세스바이오 여러 진단키트 모습들이 좀 강세로 가는 국면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역시나 자동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좋았는데, 지금 차트 모습은 현대 글로비스 차트 모습을 보고 계신데, 현대 기아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공급망 대란이라든지 악재 요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뭐 점유율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11%가 떨어지긴 했는데, 뭐 일본보다 항상 앞서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뭐 도요타나 닛산 이런 쪽은 워낙 많이 떨어졌고,
미국에서 친환경차의 어떤 점유율 부분이 80%가 넘는 기염을 좀 토한 것이 오늘 뉴스플로우가 좀 전해졌는데 역시나 앞으로 친환경 대세로는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쉬운 대목은 상승폭이 장 막판에 줄어드는 모습은 좀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결국은 시장이 이제 투심이 악화되니까 아무래도 단기 매매 쪽으로 수급들이 몰리는 과정에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친환경 대세로는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 단지 늘 말씀드리지만 뭐 현대기아차, 뭐 글로비스 대형주로 투자냐, 뭐 중소형주로 매매냐 우리 시청자분들 선택은 좀 필수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현대글로비스, 기아, 중소형 종목 중에서는 아모그린텍, 화신 정도를 좀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액화 석유가스 쪽인데 여기는 정치적인 과정이 많이 가미가 된 것 같습니다. 우선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중동 방문 일정이 오릅니다. 중동 방문 일정이 오르는데 중동 방문 일정 전에 정치적 공격이라고 이렇게 한번 좀 문구를 달아봤고요. 러시아에서 원유 생산량을 5만 배럴 감소할 시 국제유가가 38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의견을 좀 내놨습니다. 뭐 국제 원유 시장의 공급 악화는 러시아 손에 달려 있다. 그거는 러시아 생각 같고요. 크루도의 차트 모습 보시죠.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서부선 텍사스인 크루드오일은 108불에 마무리가 됐고 120불 이후에 꾸준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의 사우디 일정 방문을 통해서 얼마나 친미국가 성향을 끌어당기고 7, 8월에 68만 배럴 증산이 이미 예정이 됐는데 더 얼마만큼 증산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올드하다. 흥구석유 국동용으로 중앙인허비스타들 입꼬리가 좀 달렸지만 접근 포인트는 보수적으로 잡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스페셜원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것 가운데서 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퍼즐을 원달러 환율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시장이 밀려도 원달러 환율은 요즘엔 1300원을 쉽게 뚫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상승이 멈추고 이러면 지수도 좀 덜 빠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괴리가 발생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 부분을 좀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원달러 환율이 역시나 1300원이 맥점인 것 같은데 달러 인덱스는 우리 박상정 앵커님 말씀대로 달러 인덱스 차트를 좀 보시겠습니다. 실시간 차트 모습인데 지금 달러 인덱스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고점 찍고 다시 내려와서 고점 돌파를 못한 상태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낮은 수준이고 그러면 역시나 연동성 관계에서 원달러 환율도 좀 내려가야 되는데 오늘 그래도 장 마감은 1297원에 이제 마감이 된 모습인데 결국은 1300원을 넘어가면은 시장에 좀 악화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요. 이 원달러 환율의 연동성 관계를 분석하는 게 결국은 통화료인데 국내는 삼성전자와 역시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도 삼성전자가 조금 시장에서 선물이 됐든 뭐로 됐든 올랐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결국은 뭐 지표 이런 것보다는 CPI가 이번에 다음 주 발표가 되죠. 물가의 정점을 지났는지 0.75%를 올렸기 때문에 이것까지 확인된다면 제가 봤을 땐 국내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좀 더 조정을 받을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 신용 매도가 이제 거의 끝마무리 클라이막스에 도달한 것 같은데 신용정부가 이제 17조 7천억 원을 필두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틀 뒤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매도 클라이막스가 끝나고 내일부터 조금 시장의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면서 CPI 발표 전까지 점진적인 상승을 좀 이뤄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CPI 발표가 이제 나왔는데 물가 정점이 좀 확인되면서 물가가 잡힌다는 시장에 이런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저는 지수 반등은 유력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지표에 따른 등락 과정인데 소나기를 굳이 다 피해서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비에 조금 젖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주도주 섹터를 누가 싼 가격에 잡고 자기 종목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성적은 갈릴 것 같습니다. 관심은 역시나 반도체, 자동차 중에서 전기차, 그리고 신재생, 그다음 경기 방어주 쪽에서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최근에 FPCB, PCB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쪽에서 해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판 쪽까지 IT 쪽도 오늘은 좀 많이 들어있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우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은 바로 이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진행이 되니까요. 이 시간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다뤄볼 예정입니다. 함께해 주시고 또 내 종목이 궁금하다 하실 분들은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신청을 하셔가지고요. 또 꼼꼼하게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진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